제가 이거를 읽고 생각나는 것은 저는 이제 자매 때부터 목사님들이 나보고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가 뭔지 몰랐어요. 사명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신학 공부해야지. 뭐 그래요. 그 사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제일 큰 성전에 가서 맨 뒤에서 예배만 하고 올게요. 왜냐면 저는 그 주의 종의 가는 길이 얼마나 연단이며 고난이며 그 주의 길이라는 그렇게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밀어냈어요. 아,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조울증으로 많이 아팠잖아요. 자살 시도도 해보고. 근데 제가 그 아픔 가중에 그 누워가지고 하나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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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은 하나님 내 뭐든지 할게요. 하나님 시키는 거 뭐든지.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읽으면서도 아,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이 되길 원하는구나. 그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두분 전도사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치유, 항상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치유일기를 보지 않으면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난의 쓴자를 먹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치유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은혜의 시간인데 오늘은 신약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순결을 의심받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적 치유의 원리는 인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치유약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고 무시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중요한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자녀 교육에도 이 인정, 격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유대 지방에는 이 순결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환경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결혼 전 임신을 해왔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읽은 치유 글 가운데 보면 또 야고보 복음이라는 외경에 나오는 자료를 사용한 것도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경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리아의 충성된 믿음과 하나님의 격려와 인정이 마리아의 아픔을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격려와 인정이 마리아의 아픔을 치유해줬다. 그러면 아내가 아파요. 그럼 누구의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자존감이 마리아를 세워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세상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며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받으며 고민하던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아신다는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의심받고 핍박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쓰러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찬사가 나올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세전